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내미윤입니다. 오늘은 세차용품 시장에 원조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원조다, 네가 원조다 하는 갑론을박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 원조 논란은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주제이죠. 저 같은 경우 셀프 세차장에서 개인용품과 버킷을 들고 가면 쫓겨나던 시절, 세차용품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던 시절을 겪으며 10년 넘게 세차용품, 디테일링 용품 업계를 지켜본 고인물로 시장의 발전 과정, 제품 개발 히스토리, 어떤 업체가 원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있는 편입니다. 이런 저를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은 바로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의 딜루션 직어입니다. 왜 제가 눈살을 찌푸렸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영상 중간에 9월 세차용품 퍼드려요 이벤트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에서 최근에 출시한 딜루션 직어입니다. 딜루션 직어가 세차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카샴푸, 프리워시 같이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는 세차용품을 계량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제품 측면의 눈금으로 용량을 가늠할 수 있어 편하고 정확하게 희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계량컵이라는 약간은 실험실 감성에 투박한 것을 이용해왔다면 딜루션 직어가 나오면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간지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딜루션 직어, 어디서 많이 보던 제품과 비슷한 느낌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바로 메스코닉이라는 브랜드가 국내 세차용품 시장에 최초로 선보인 형태인 딜루션 직어와 사이즈만 약간 차이가 있지 거의 동일합니다. 메스코닉은 세차의 감성적인 부분을 브랜드에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업체인데요. 그런 회사의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가 딜루션 직어입니다. 이런 철학은 딜루션 직어 이외에도 툴백에서도 볼 수 있고 타이어 어플리케이터에도 볼 수 있고 포장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딜루션 직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세차용품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지금도 구글이나 아마존에 딜루션 직어로 검색하면 비슷한 제품은 나오나 딱 딜루션 직어라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판매하는 제품은 찾기 힘듭니다. 뭐 콩글리시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즉 칵테일 등의 업계에서만 활용하던 직어를 메스코닉이 딜루션 직어라는 이름을 짓고 세차 디테일링 업계에 최초로 잘 응용했다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스코닉의 노력으로 딜루션 직어라는 단어 그리고 칵테일에서 활용되던 직어라는 도구를 우리들이 세차에서 감성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코리아는 이런 메스코닉의 노력에 숟가락 얹기를 시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숟가락을 얹으려면 제대로 얹으시던지요. 그냥 품질로 보아도 메스코닉 것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분명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인데 마감 처리며 생산 중 발생된 지워지지 않는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또한 가격까지 2,500원으로 메스코닉과 동일하게 세팅한 것은 본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인지도, 유통 능력을 앞세워 편하게 신규 아이템을 장악하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물론 딜루션 직어라는 단어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어라는 아이템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유통 관행의 불문율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코리아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원조라는 단어를 던진 것입니다. 세차 디테일링 용품 시장에 있어서 딜루션 직어의 원조는 메스코닉입니다.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는 메스코닉이 고안한 세차 시장에 딜루션 직어라는 단어와 아이템을 카피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9월 세차용품 퍼드려요 이벤트 공지입니다. 딜루션 직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 혹은 카피에 대한 생각을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해당 영상 댓글로 간단히 남겨주세요. 총 30명을 제 마음대로 선정해서 20명은 원조 딜루션 직어인 메스코닉 직어를, 5명은 스팽글 케미컬 리턴 페인트 클렌저를,
5명은 스팽글 케미컬 닥터 몬스터 프리워시 1리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마감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당첨자는 9월 19일에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및 커뮤니티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볼 이유가 없으며 당첨자는 제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쉬웠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